경상북도는 올해 3만 7천 헥타르의 산림에 635억 원을 투입해 숲과 고기 사업을 펴입니다. 하루 3,500여 명, 연인원 100만 명이 참여해 풀베기와 덩굴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속가베기, 천연잎 보육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발생지 5km 이상 지역에서만 숲 가꾸기를 하고 산물은 모두 수집해서 파쇄할 방침입니다. 숲 가꾸기는 자연재해 예방과 경관을 가꾸고 고급 목재 생산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산림은 40년생 이하가 67%를 차지해서 숲 가꾸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